오늘 낸시 랭이 만나볼 분은 부드럽고 매너 좋고 그리고 재밌기까지 이렇게 3박자를 고루 갖추신 분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애절한 연기부터 그리고 너무나 재밌는 코믹 연기 진수를 보여주시는 바로 여자들의 마음을 콩콩콩콩콩 설레게 하는 뮤지컬 배우 엄기준 씨입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또 코믹 연기까지 끼와 에너지로 똘똘 뭉친 남자, 여자들의 마음을 화끈하게 사로잡은 남자, 그 이름 엄기준. 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안녕하세요, 엄기준입니다. 엄기준 씨, 와 오늘 앞에 카메라를 봐주세요. 우리 엄기준 씨가 완전 노메이크업 쌩얼이에요. 정말 시간 맞춰주시느라고 이렇게 노메이크업 쌩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전히 너무나 잘생기고 반짝반짝 하십니다. 작년 말에요, 모 방송사의 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바로 코미디 시트콤 부분 남자 우수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저는 우선 지금 이제 연기라는 걸 한 지 12년 됐는데요. 우와. 처음 상을 받아봤어요. 축하드려요. 기분 상당히 좋고 그 시상하러 올라갔을 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감사합니다. 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시트콤에서 그렇게 코믹하게 연기를 잘하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진지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진지하고 또 좀 시니컬한 느낌이 이렇게 오는데 그냥 시트콤에 맡겨진 상황이라든지 그 배역 자체가 좀 찌질하고 좀 잘 삐지고 치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약간 밝게 가는 것이 똑같은 연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엄기준 씨는 지금 본인이 스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왜 아니에요? 스타이고 싶지 않은데요, 우선은. 아, 그래요? 그냥 잘하는 연기자로 쭉 오심 먹고 반갑대고 다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건 싫어요. 그냥 쭉 갈래. 그냥 쭉 갈래. 갈고 길게. 오 마이 갓.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가야죠. 이렇게 표정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표정 연기라면 자신 있어요. 애인한테 차였을 때. 나쁜 오 마이 갓. 난 봐버렸어. 잠깐 친구한테 배신당했을 때. 에이, 이런 거 하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복권에 당첨됐을 때. 어. 아, 예. 어떨 때 가장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지 그 중간중간에 느껴져요. 객석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근데 대사 한마디에 웃고 있고 울고 있고 같이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박수를 쳐줄 때 그때가 제일 기쁘고 이 직업을 택한 이유인 것 같아요. 엄기준 씨, 분장 중이시네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끝났습니다. 와, 이렇게 또 분장을 하시니까 아까는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왕자님이 되셨어요. 네, 설마 무슨 왕자님이에요. 아, 역시 너무나 잘생기시고 분장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어날까요? 아? 네. 아, 이제 곧 이 문을 열면 공연장으로 들어가실 텐데. 그렇죠. 공연 들어가기 전에 느낌은 어떠세요? 상당히 긴장되고요. 상당히 떨립니다. 이게 공연 매일 하는 거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와서 하려면 좀 대사도 가물가물하고 뭐 이렇게 배우들과의 그런 호흡도 약간씩 어그장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긴장이랑 그 떨림을 즐길 때도 있는데 솔직히 올라갈 때마다 항상 조금씩 긴장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연 딱 들어가기 전에 징크스가 있다면? 화장실 갔다 옵니다. 항상 화장실을 가고 싶으세요? 이 공연은 또 제가 상의와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고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어머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배우인 우리 엄기준 씨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아, 기준이는 일단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요. 네. 연기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노래는 물론이고 또 대인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서 예,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 아, 인기인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아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은 어떤 역할로 엄기준 씨와 함께 극 중에서 잠깐 기준이와 만나서 육체적인 사랑을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술을 좀 좋아하고요. 저하고는 식성이 굉장히 비슷해요.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친해지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먹는 것도 소박하고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한테 참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돈은 누가 내시나요? 번갈아 가면서 냈습니다. 여태껏. 그리고 항상 내주시나요? 보통 그렇게 먹었을 때 이제 여기 대표님을 마지막에 부릅니다. 너무나 아리따우시고 완전히 얼짱입니다. 순수 자체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미친 캐스에서 신이 역할을 맡은 정경수라고 합니다. 아, 신이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제가 이제 너무 지치고 지겨워서 떠나보내려 하는데 네. 저한테 집착을 하죠. 엄기준 씨가. 그렇군요. 어떠세요? 이렇게 너무나 청순하고 예쁜 어린 여자 배우와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시는 거에 있어서. 저야 행복하죠. 이 작품에서 만나서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선배님이랑. 근데 너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인간적으로 같이 끝나고도 피곤할 텐데 같이 한잔 하러 갈까 이러면서 배우들을 다 다독거리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금방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사도 안 해요? 그 목소리로 이렇게 한 소절 딱 뭐 하나 해주실 수 없을까요? 해주실 수 있는 거. 이 목소리를 가장 이렇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번만 널 볼 수 있다면 만질 수 있다면 네 목소리 들을 수 있다면 널 느낄 수 있다면 내 멋대로 너에게 화를 내도 그저 웃으며 받아준 너였었는데 약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꿈은 뭐예요?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 배우가.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